뭐이 연준이 그동안 뭐 맞춘 게뭐 있냐, 계속 틀렸지, 뒤늦게 땜빵 뭐 이런 거 하여서 경제 상황 계속 악화시키지 않았느냐. 사실 경제 이론적으로도 보면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 경기 안정화를 했냐, 경기 불안정화를 계속했다. 저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2000년 닷컴 버블도 터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터졌고, 이번에도 또 더 큰 버블을 만들어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이번에 그 11월 FOMC 때 또 동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또 미국 경제, 또 미국 금리가 또 세계 시장을 또 좌우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준금리와 별도로 시장금리라는 게 사실은 더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 시장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미국 국채금리 기준을 할 때 뭐 2년물뿐만 아니라 10년물 자체가 굉장히 급속하게 막 올라가고, 그래서 아, 이게 충분히 그 기준금리를 올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재무부에서 지금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기준금리까지 또 올리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어떤 통화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쓸 때 그게 그 즉각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제 서서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동결을 해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뭐 다른 걸로 발현이 좀 됐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동결을 한다, 이렇게 네, 그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만 그동안 뭐 올려온 것이 아니라 사실 양적 완화를 이제 양적 긴축으로 사실은 네, 지난해 우리 그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 QT라고 하는 것은 지난 6월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지난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 상당 기준으로 해서 급속히 낮추면서 동시에 양적 완화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 상으로 보면 자산을 한 4.5조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걸 9.78조, 한 5조 정도 자산을 샀어요. 주로 이제 장기 채권을 산 건데, 네, 그 구성으로 보면 이제 미국 국채, 주로 이제 장기 국채를 주로 샀고, 또 MBS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한 그 채권을 주로 한 2대1 정도를 이렇게 샀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단기 유동성도 상당히 많이 공급한 효과가 있었고, 또 장기 유동성도 많이 이제 공급한 효과가 사실 있어서 그게 이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제 21년 후반기부터 네, 이제 막 그 물가가 뛰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22년 이제 3월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급속히 올리기 시작을 했고, 6월부터는 이제 Q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8.97조 달러까지 갔던 미 연준의 자산이 이게 한 8조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가까이 이제 사실은 이제 자산을 축소를 했는데, 그만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장기 유동성이 조금씩 이제 축소되고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기준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을 축소하는 효과까지 따지면 5.5%가 아니라 거기서 한 1%포인트 정도 더 높게 봐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니까요. 미국 연준도 당연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준금리 말고도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어떤 처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보면은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동결하자마자 뭐 약간 좀 상승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 두 번 연속인가 동결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진짜 금리 인상 끝났다, 뭐 이런 기대감 가지고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음 달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또 있죠. 12월 네, 중순에 한 번 더 네, 남았는데 아마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제가 뭐 미국 연준의 의장도 아니고 거기 뭐 FOMC 위원도 아니긴 한데 네, 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현재 지금 그 물가가 우리가 보통 이제 CPI 기준도 있고 PCE 기준도 있고요. 또 그 속에서 네, 보면 소위 얘기하는 그 식료품 및 원유와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분을 뺀 코어 인플레이션을 네, 따로 계산해 보면 지금 한 4.1%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CPI 기준도 그렇고요. 공교롭게 PCE 기준으로도 가장 최근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올라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2% 수준보다는 거의 그 2배 이상 이렇게 올라있는 네, 상태예요. 그것도 지난 한 7월 정도에 이게 하단으로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쪽
하마스와의 그런 어떤 전쟁이 또 본격화되고 있고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수요뿐만 아니라 견인, 소위 공급 측 요인으로서도 이 물가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수요 측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위 단기 금리를 이제 올리는 효과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소위 QT를 하면서 이제 장기 금리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T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8.9조 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제 8조 달러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있었느냐면 한 5조 달러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코로나 이전 상황보다 지금 장기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 있는 게 한 4조 달러 정도 있거든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총통화라고 하는 부분 네. 일반적인 유동성을 생각해 볼 때 일반적 유동성 자체가 우리 장기 추세선에서 보면 이게 한 5조 달러 이상 또 상단에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주식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날까라고 이제 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통화 정책의 어떤 타임 렉을 생각하면 보통 1년 내지 1년 반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022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뭐 1년 반 됐네. 근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0.25에서 시작을 했고요. 2.5까지 올라간 것이 한 7월 정도 돼요.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한 1년 정도 되는 거고 그게 본격적으로 그래도 한 3-4% 되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실제 경제에 좀 약간 좀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1년 정도 이제 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영향을 본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자세히 그림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2007년 8년 이 그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때라든가 네. 아니면 2000년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보면요.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이게 그 실물 경제 지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율이 뭐 악화되지 않아요. 도리어 더 요 GDP 성장률이 도리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좀 더 안정적으로 이게 가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나고요. 동시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주가 지수 있잖아요.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 기간에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금리를 올려도 같이 올라가요. 네. 또 그 기간의 대체로 어떻게 되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기 불황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가 장단기 금리 우리 보통 얘기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금리 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고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초에 크게 벌어졌었고 또 그 기간이 이렇게 장기간 가는 거는 그 80년대 초 이래 지금 처음이에요. 이렇게 장단기 오래 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QE를 하면서 장기 금리가 많이 떨어진 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이 반대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 장기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는 그거는 단기 금리, 소위 얘기하는 기준 금리라고 하는 Federal Funds Rate라고 연방 기금 금리를 낮춰서만이 아니라 이 장기 유동성을 이렇게 소위 QE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공급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되니까 지금 서서히 역전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가 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지금 서서히 이제 소위 스프레드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하는데 스프레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네. 거의 이제 막 축소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좀 축소가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뭐 금융 충격이라든가 이제 실물 경제 스트레스를 본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도 그게 이제 큰 충격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 같지만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차라리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조금 뒤에 올 어떤 충격파를 좀 약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게 낫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저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코어 인플레이션을 CPI로 보거나 아니면 PCE 소위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하니까 우리 개인 소비 지출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하거나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 근원 물가 지수의 상승으로 보면 4%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 친구들이나 제 자식도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얘기를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사실은 충격이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좋지만 일단 집값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생필품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막 계속 오르니까 내 금리 내 뭐 주식 가격이 좀 올라서 뭐 좋지 않아? 그거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일반 서민은 그걸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도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를 현재 보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에 대선도 있는데 네. 조 바이든이 굉장히 힘든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도 하나가 저는 이 물가를 못 잡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를 좀 올려서 단기적으로 뭐 충격이 오더라도 빨리 물가를 잡는 게 길게 보면 더 나은 건데. 당연히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지금 뭐 연준이라든지 뭐 미국에서는 못 올리는 이유는 약간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좀 다른 자산을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거 뭐 음모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연준 위원들이나 네. 거기에 그 우리 그 소위 얘기하는 자산가다 자산가라고 일반적으로 네. 그쪽에서 소위 모든 여론을 지배하고 또 실제 그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뭐 계속 금리를 가능하면 좀 낮게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 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틀에서 미국 경제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는 할 텐데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장 터뜨리기보다는 좀 뒤로 미루는 게 뭐 여러 가지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준 의장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 21년 말까지 그때 이미 이 소위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이미 뭐 7-8% 막 이렇게 됐을 때도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맞아요. 트랜지토리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래놓고 그렇죠. 3월 돼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를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만약에 연준에 있다면 당연히 21년 말부터 올렸어야 되죠. 이렇게 뒤늦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꼭 이거는 뭐 현재의 파월 의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우리 그 연준 의장들도 다 보면 뭐 다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때 보면 거의 그 어떤 그 연준에서 하는 그 통화 정책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이 보면 미리 아 경제 상황이 뭐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미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미리 뭐 금리를 사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뒤늦게 뭐 경제가 나쁘니까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거나 그게 바로 2000년 닷컴 버블 꺼지니까 갑자기 낮췄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막 부동산 버블이 막 생겨나니까 막 늦추고 늦췄다 뒤늦게 또 그 금리를 급속히 올리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이 펑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또 금리를 막 엄청나게 낮출 뿐만 아니라 이제 양적 완화까지 막 엄청나게 사상 초유의 그러한 통화 정책을 막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당연히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은 재미를 보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 지인들도 거기 가 계시다고 했는데 물가는 또 높은데 반대로 또 보면 뭐 경제 상황은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 보통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크게 보면 실물 시장 있고 이제 자산 시장이 있는데 아직 보니까 뭐 자산 시장에서 보면 주식 가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뭐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아직도 네. 뭐 한 7-8% 이미 연초 기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뭐 집값도 뭐 집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뭐 어느 지역은 도리어 뭐 올라가는 측면도 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경제가 뭐 어렵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보면 아직 뭐 경제 성장률도 아직 견조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 3분기 보면 무려 4.9% 성장했다고 네. 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쪽 생각하면 지난 3분기에 뭐 1.4% 해가지고 뭐 감지덕지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4.9% 했거든요. 3분기 때 똑같이 공교롭게 네. 중국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지만 미국과 지리 거대한 경제가 그것도 굉장히 높은 그런 소득 수준을 갖고 있는 미국 경제가 4.9% 성장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 너무 경제가 좋네.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 랜딩을 넘어서 롤 랜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물가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타임 레그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또 뒤늦게 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제이미 다이먼 뭐 그 제피 모간 그 회장 같은 분도 이거 실질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실물경제 큰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솔직히 또 얘기하잖아요. 뭐 이 연준이 그동안 뭐 맞춘 게 뭐 있냐 계속 틀렸지 뒤늦게 계속 땜빵 뭐 이런 거 해서 경제 상황 계속 악화시키지 않았느냐. 사실 경제 이론적으로도 보면요. 우리가 보통 뭐 통화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거시정책을 쓴다고 할 때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쓴다고 할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거시정책이라고도 하지만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뭐 경기 안정화를 했냐 경기 불안정화를 계속했다. 저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2000년 닷컴 버블도 터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터졌고 이번에도 또 더 큰 버블을 만들어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불안정화 정책을 쓰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이러한 그 연준에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잘하지도 못하고 결국 뭐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뒤늦게 데이터 보면서 내가 뒤늦게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미리 합리적인 판단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상황이 너무 나빠지거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게 막 과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대로 간다면은 뭐 이제 뭐 또 변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자산도 여전히 뭐 버블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질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전 우리가 뭐 서학개미도 많이 계시고 저도 뭐 미국 투자를 네. 좀 하고 있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는 아 이제 금리 다 올렸으니까 아 이제 뭐 내릴 일만 남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내리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그동안 뭐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렇고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하지만 실제 금리를 이제 그 5.25%까지 많이 깊이 올렸는데 금리 인상을 멈춘 게 언제냐면요. 2006년 7월인가 그래요. 그런 다음에 거의 뭐 한 2년 있다가 터졌거든요. 계속 상단에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상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상단에 있으니까 이제 곧 이제 곧 피봇할 일만 남았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적어도 내년 중반 이후로 계속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플래토, 소위 고온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언젠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또 역사적으로 안 터졌을 때도 있어요. 네. 안 터졌을 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90년대 중반 금리를 막 올렸을 때인데 그런 때 그래도 미국이 경기가 약간 나빠지긴 하는데 그런 때 꼭 강달러가 되고 그게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한 달러 기준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한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주로 뭐 소위 얘기한 중남미 국가들 이런 소위 제3세계 국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폭망을 하잖아요. 소위 외채 위기 네. 뭐 이런 것을 꼭 당해가지고 소위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도 터지고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예외 없이 꼭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게 그게 굉장한 경제적 어떤 충격을 주는 상황이 꼭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지금도 현재 지금 일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따라간 네. 거잖아요.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계속 따라가고 지금 계속 거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도리어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미국 경제만 보고 아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만 계속 올라가면 나에게 좋아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를 맞을 거면 빨리 뭐 세게 한 대 맞는 게 난데 괜히 안 맞으려고 피하다가 나중에 더 큰 매를 여러 번 맞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도 올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다. 네. 그러면은 뭐 미국이야 그나마 지금 뭐 경기도 좋고 뭐 경제 상황이 뭐 수치상으로 좋다고 나오지만 우리는 지금 수치도 안 좋고 실제로 뭐 좋은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미국에서 뭐 터지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뭐 못 버티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뭐 앞으로 좋을 일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이 당분간 계속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도 이제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경제가 뭐 이렇게 살아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 한데 아무래도 그 소위 얘기하는 투자 기회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뭐 실업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자산 시장도 당연히 주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더군다나 이제 금리에 또 민감한 부동산 분야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라든가 이게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이 대외적인 여건이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의 어떤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뭐 60년대 이후에 소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먹혀들어서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경공업을 거쳐서 중화학공을 거치고 나 전자산업을 거치고 요즘에 최첨단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제 새로운 분야를 자꾸 개척해 나가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원재처럼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로 우리의 시장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이유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책도 잘 썼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뛰어난 인재들 소위 얘기하는 우리 60년대 7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문자 해독력이 굉장히 높았고 네. 또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제 소위 정책이
우리 그래도 잘 이러한 어떤 수출 주도형 그런 산업화 전략을 잘 썼는데 또 마침 대외적으로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가 막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먹힌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뭐 중국이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참여하게 되고 네. 또 소위 얘기하는 뭐 구소련이라든가 동구권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고 또 그래서 중국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가깝게 있으니까 중국의 수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것이 세종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수출을 막 늘리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또 중국에 많이 수출해서 소위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자연스럽게 중국을 엮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았었는데 이제는 소위 세계화가 아니라 탈세계화 상황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전쟁 더 나아가서 이제 패권 경쟁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 성장 전략이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으로의 그런 어떤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난 20여 년 동안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지만 보다 더 길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탈세계화라든가 미중 간의 어떤 냉전 상황이 막 이렇게 전개되면서 더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